자, 정치 부심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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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함께 해주신 귀한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방송인 황인희 씨.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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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싱크와이 정치연구소 예, 일부러 싱크와이 싱크와이 예. 예. 학습지 이름 같기도 하고 예, 예. 그게 좋습니다. 싱크와이 예.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김성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조사 잘 보고 있어요. 네. 예, 예. 또 시사경제평론가 최요한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 머리가 없어서 모자를 썼습니다. 네. 저기 얼마 전에 청와대 앞에서 삭발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잘못 보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저거 이남희 씨 오셨는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정치부심 할 얘기 너무나 많습니다. 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님 바쁘셔가지고 아, 요즘 네, 바쁘시죠. 예. 저, 나중에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당분간 좀 나오시기 쉽지 않은 김수민 씨도 뭐 좀 바쁘신가 김수민 씨는 이제 뭐 좀 당분간 안 나오는 걸로 네네. 했어요. 예.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 결정들이 이미 나 있네요. 아니, 이제 우리 박원석 의원님 뭐 또 돌아오셔야지. 아, 돌아오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또 정치부심 할 얘기 정말 많습니다. 근데 뭐 이제나 저제나 그렇죠. 추석이 지나거나 말거나 항상 우리 사회의 화두는 샵 조국입니다. 샵 조국. 예. 이름이 조국인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 이름이 딴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름이 야동이었다. 실제로 김야동이라고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예예. 들야자에 그 움직일 동자 해가지고 그 야상마처럼 막 움직여라 이런 움직인다. 차원에서 야동이라고 이름 줬는데. 네네. 아, 양반이 아주 그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만나고 그 이후로 만나질 못했어요. 요즘 이름 그대로 김야동인지. 아니 왜냐면 그 야동이란 뜻이 예전에 안 쓰이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알기로는 뭐 야동이 진짜 있어요. 실제 동네 이름이 야동이. 야동리가 있어요. 야동리. 중요한 것은. 예. 조국 이름이 조국인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렇죠. 이게 그게 주제죠. 예.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메인이죠. 대구에서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름이 조국이라 거부감이 덜하다. 그래요. 누구의 평가죠? 대구에서. 실제로 아, 대구에서. 대구 사람이. 그 극우 단체 집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아하 우리 조국 아하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해야 될 판이에요. 그 박인숙 의원이 삭발식 할 때 네. 그때 조국 그러니까 화이팅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수묵 선생이라고 한겨레 칼럼 쓰시는 분 말씀이 조국 장관이 항상 자기 이름의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살아왔다. 이 생애에서. 그런 얘기를 딱 썼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었는데. 네네. 자, 알겠습니다. 저 벌써 오늘 이 국면이 뭐 한 달 반 정도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통상 장관 임명되면은 수그러들죠. 수그러들 것이라고 네. 예상을 했는데 이게 뭐 계속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그것도 한번 좀 짚어보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광고부터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제 뭐 딴 얘기 할 거 없이 광고로 네.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이고 세상에. 편육입니다. 자, 그러면은 편육입니다. 편육이 맛의 편육. 고수 프리미엄 통 편육. 야. 네. 편육이 뭔지 아시죠? 아, 그럼요. 머리 고기. 예, 예. 네. 누른 편육. 거죠. 누른 그렇습니다. 거.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삭발한 그 돼지 머리만 정말? 네. 돼지가 머리카락이 있나요? 네. 알게 모르게 털이 좀 보입니다. 아, 돼지 털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막 터졌어. 머리가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삭발한 돼지 머리. 자, 그래요. 이 저 맛의 고수 프리미엄 통편육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맛부터. 와, 잘 자르네, 진짜. 예? 아, 야, 맛있다. 죽인다. 이게 단돈 5,000원으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술안주입니다. 5,000원이요? 최적의 한 끼 대용식. 최적의 한 끼 대용식. 네. 깨끗한 돼지머리 고기와, 그리고, 돼지고기 껍질로 만든 잡내가 없고 고소합니다. 아, 진짜 잡내가 없네요. 네. 네. 순대, 그리고 편육 전문 기업 주식회사 병천 아우네 식품. 주식회사 병천 아우네 식품과 아, 병천 아우네 네 병천 수대가 최고죠. 아우네 장터에서 우리 또 3.1운동 제 고향이 그쪽이에요. 그래요? 네. 목천 천안시 그렇지. 예. 그것도 거기서 순대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명하죠. 예. 병천 아우네에서 또 우리 유관순 누님이 유관순 누님이 이렇게 또 또 의결을 하셨고 이게 네. 젤리 같아. 젤리 그죠 그죠 맞아요. 젤리 같아.
되게 부드럽고 젤리 같아가지고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겠다. 야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돼지머리 고기 싫어하는 사람들, 편입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있어요. 이거 먹어봐. 저요 저. 아 원래 좋아하세요? 네. 근데 이건 아주 맛있어요. 네. 담백. 저 지난번에 만두 엄청 많이 사가지고 네. 이제 하나씩 나눠주는데 그때 마침 명절 때였잖아요. 네네네. 냉장고가 미어터지는데 만두까지 준다며 그래서 다시 돌려받을 판이에요. 근데 실제 여기서 이 자리에서 구매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맛있어서.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통편육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취향과 식성대로 썰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살코기와 비계 그리고 껍질의 비율이 환상적입니다. 아, 저 환상적이네요. 네. 장례식장에서 먹던 편육은 잊으세요.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건 장례식장에서 먹는 편육하고 네. 비교하는 거는 용 나쁘지 않습니다. 야, 진짜. 네. 그래서 이제 병천 아우네 식품의 이런 통편육은 저 프리미엄 편육입니다. 그렇죠. 예. 자, 한 덩이 우리 저 최유한 평론가님 말씀처럼 젤리처럼 탱글탱글합니다. 혹은 고급진 훈제 햄을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코리아 스타일의 햄이죠,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햄이지, 사실. 네, 그렇죠. 햄과 그거 네, 비슷한 뭐, 원리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게 냉동식품이 아니라 냉장식품이에요. 아, 신선한 제품이기 때문에 별 조리 없이 바로 섭취가 가능합니다. 자, 현재 맛의 고수 통편육으로 검색하면 최저가 6,150원, 새벽 배송으로 유명한 마켓땡땡에서는 5,865원. 네. 자, 그런데 김용민닷컴은 즉시 적립금 활용해서 단돈 5,000원. 5,000원. 이야, 대단합니다. 네. 맛의 고수 프리미엄 통편육 250g. 네,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이거 양념도 주는 거죠? 어, 이 양념이 또 양념이 맛있네. 양념도 같이 주는 거. 굉장히 좀 별미네요. 예, 예. 양념에다가 밥 비벼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그 돼지 편육이 냄새가 꼭 나요. 그렇지. 예, 냄새 나서 보고 싫어서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먹기 전에 냄새 맡아봤거든. 잡내라는 게 하나도 안 나요. 이제 편육이 좋은 게 안 데펴 먹어도 되잖아요. 냉장 그대로 있는 걸 먹어도 정말 그 안주로서 최고의 이거 그냥 막걸리 안주 그냥 꺼내고 썰어서 주신 거예요 저희한테 아무런 조리 없이 조리 없이 먹어도 이렇게 이 말씀하신 대로 잡내가 안 나고 아 맛있다 예 그냥 순수로 먹어야 돼 진짜 진짜 맛있네 저 지난번에 저녁 먹고 와가지고 좀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을 안 먹었더니 더 맛있어요 그럼 저녁을 안 먹고 왔어요 의원님 찌찌뽕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네. 막걸리 생각나요 갑자기 야 이거 술안주 먹으면 진짜 맛있다 진짜 막걸리 생각이 난다 이거 그쵸 그쵸 와 저희 밤 막걸리도 곧 나옵니다 그죠? 밤 막걸리 아 같이 쪼여가지고 네. 예. 광고 때리면 되겠네요 저희 네. 예, 예. 왜 이렇게 좋아요 너무 맛있어서 되게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대사를 할 생각을 하고 다 드시기만 해가지고 방송하다가 해피해주면 처음이야 아유 너무 좋아 행복하대요 먹어야죠 이런 거 뭐 아유 잘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 그렇죠. 뭐 참 먹을 때마다 죄송하긴 한데 시청자분들한테 예, 아무튼 맛있어 하여튼 되게 맛있어요 네. 여기 와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 사실 저는 맛없으면 얼굴에 표가 나거든요 옛날 정글의 법칙 가가지고 병만이 형이 좀 바닷 속에서 무슨 뭐 갑오징어 잡아서 구워주는데 아 드럽게 맛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맛없다고 얘기했다가 끝났어요 방송에서 한번. 야생인데 야생인데. 네, 야생에서 잡았는데 딱 맛이 없더라고요 사실. 좀 맛없으면 맛없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네. 어제 방송 먹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네. 아우 참 좋네요. 예. 편육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건 한번 드셔보시고 제가 전에 그 저걸 못 먹었거든 게장을. 아, 게장이요? 게장 못 먹었는데. 맛있는데? 아니, 근데 얘네들이 비린 거. 비린 걸 한번 먹어가지고 안 좋은 추억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무슨 게장이었죠? 얌테이블 황게장. 얌테이블 황게장이라고? 네. 그 이제 남해에서 잡으면은 황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양념게장. 그거 먹고 이제 그 모든 트라우마를 다시 썼습니다. 편육에 대한 트라우마 씻기. 이거 바로. 맛의 고수 프리미엄 통편육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제 일생 중에 가장 많은 편육을 먹은 날입니다. 아, 원래 못 드셨다고. 네, 편육을 안 좋아하고 안 드시는데 한두 개 그냥 억지로 먹었는데 오늘 제 일생에 가장 많은. 자, 그래요. 맛의 고수
아 맛있다. 프리미엄 송편육.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거 이 프로그램을 봐요. 네. 정치부심이 재밌더라고. 그런데 앞에 먹기만 하잖아요. 근데 그거 이렇게 보는 입장에선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그러면서 맛있게 먹은 게 얄밉다고요. 얄미운 그 감정을 구매로 구매로 눌러주시기 맞아요. 바라겠습니다. 형님 나는 그런데 그, 이렇게 먹어보니 그거였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본부장님 우리가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미리 예고를 때리는 거야. 이번에 이거 먹을 테니 미리 시키셔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같이 먹자. 뭐 이런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네. 그래서 같이 먹으면서 좀 즐겁게 할 수 있게. 아 아이디어 뱅크. 네. 네. 같이 음식을 좀 즐기면서 그런 아이디어 한번 살짝 한번. 미리 네. 공개를 공지를 하시면 구매하셔서. 그렇죠 그렇죠. 미리 좀 공지를 해주시면은. 김용민닷컴 하면 거의 뭐 먼저 먹어보고 제품을 맛이 없으면 그냥 반려를 시킨다면서요. 그렇지. 네. 우리 이제 중소 그 쇼핑몰은 결국에는 셀렉션이 힘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큰 대형 쇼핑몰은 가짓수가 많은 게 중요하지만 저희가 그렇죠. 중소 같은 데는 MD가 잘 골라가지고 드셔도 된다. 이래야 되거든. 보증, MD를 믿고 사는 거. 그렇지. 근데 여기 MD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헌혈하러 갔다가 피가 안 나와가지고 아, 보냈군요. 피도 눈물도 없는 양반들이라서. 근데 사실 태어나서 편육을 그냥 맨 편육만 먹긴 처음인 것 같아요. 막걸리랑 먹는다. 그치. 네, 소주랑 먹는다 막 이렇게 있었는데 맨 편육을 먹어도 밥처럼 먹어도 맛있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야 이게. 제가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좀 오래 했거든요. 네. 이게 그 살이 너무 쪄갖고 임신 9개월이 돼서 곧 출산 선고를 받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고 살을 빼기 시작을 했는데 일체 탄수화물 끊고 그러니까 탄수화물 줄이고 지방을 많이 먹는데 이제 편육 같은 게 제일 좋은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막상 한 끼에 그런 고기만 놓고 아무런 밥도 없이 먹으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죠. 정말 어쩔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꾸역꾸역 먹고 뭐 생선도 구워 먹고 이랬는데 이 편육은 지금 오늘 먹어보니까 한 접시 먹는 동안 걸리는 게 없네. 계속 들어가서 정말 근데 여기다 이제 이게 방송이 아니면 맥주나 뭐 소주 이런 거나 막걸리 이렇게 깔아놓고 같이 먹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또 김치 한 접시 갖다 같이 먹었어요. 김치가 필요해.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출연자들 벌써 다 비웠어요. 금방 다 먹었어요. 녹화 한 잔 더 하나만 더 먹고 드시죠 드시죠. 예. 아, 얘 너무 좋네. 여기 마늘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그치, 아, 예. 쌈장 막 저희가 상추에다 딱 넣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예. 아쉽네요. 그러면 최고의 안주죠. 예예. 예. 아, 오늘 정말. 시작부터 아주 아유, 힘들합니다. 시작부터 아, 분위기 예. 좋다. 자, 이 말이 어려운데 우리 저 정치불심은 어려우면 안 됩니다. 예. 아주 쉬워야 돼요. 그렇죠. 쉽게 그래서 가야죠. 일단 예. 결론부터 우선 이게 이제 두 갈식으로 결론부터 자 사모펀드 이게 조국 장관 부부 잘못했습니까? 아 저렇게 물으면 저는 잘못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잘못한 게 있다면 돈이 있다는 거. 돈이 있다. 잘못한 게 있다면 사모펀드 공직자가 사모펀드를 해도 뭐 그거는 괜찮다. 그래서 사모펀드에 돈 넣은 거. 잘못이라면 이게 잘못인 거죠. 예. 아, 지금 뭐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을 그쵸. 단독 꺽쇠 단독이 어마어마하게 달리면서 네. 정경심 씨가 실은 이 사모펀드 소유자고 그리고 막 여기서 잘 되면은. 대박이 날 위치다. 아 그럼 그거를 정리를 하라 이 얘기네. 그렇습니다. 핵심. 예. 그러니까 우리 김용민 PD. 아니 그게 없으면은. 예. 그게 없으면 얼개가 이거. 논란이 될 이유가 없지. 우리 최민희 의원님 진짜 그거 정리 잘하죠. 제가 늘 정리를 해요. 그런데 해주시죠. 예. 지금 두 개의 시각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코링크 PE라는. 그 투자 운용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외워둬야 돼. 예, 코링크 PE는 외워둬야 돼. PE 예, 투자회사죠. 투자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 투자회사가 여러 개의 사모펀드를 운용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모펀드에는 배터리 펀드도 있고 레드 펀드도 있고 블루 펀드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기도 하니까 투자회사는 뭐 하는 회사고 뭘로 먹고 사는 회사고 이런 것도 좀 조금 설명해 주세요. 돈 많은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주식에다가도 자기가 직접 투자할 수 있지만 네네. 그렇게 자기가 바쁘고 하니까 투자회사한테 네. 돈 얼마가 맡기고 네가 알아서 유망한 종목에다가
투자를 해줘. 네. 하고 맡겨요. 네. 그 회사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돈 모아서 이렇게 투자를 한단 말이죠. 네, 네. 네. 그래, 대행을 하는 거예요. 대행. 거기에는 투자를 거기에 전문적으로 하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기본적인 실력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자기 수수료 먹고 남는 이익을 돌려주는 거예요. 네. 투자회사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원금보다는 좀 불려줘야 되겠네. 그렇죠. 근데 보통 투자할 때는 이제 남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데 거기다 못 남, 안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누가 할 수, 누가 이렇게 조장하는 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손해보는 걸 각오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원금 손실을 각오하고. 원금 손실을 각오하고. 투자회사는 법인 만들 때 좀 그 가입 금액이 크다면서요? 한 20억 정도 된다면서요? 시작 금액이. 그거는 다 다른데. 아, 다 다릅니까? 네,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예를 들어서 펀드 관련돼가지고 펀드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10만 원, 20만 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럴 때는 몇십억씩 하죠. 몇 억, 몇십억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 그 하나은행 그 사고 났던 것이 사고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노후 자금 살살살살 해서 2억씩 평균 2억씩 다 했는데 예, 독일 금리에 연동하는 아주 안전하고 수익 엄청납니다 해가지고 은행에서 팔았네. 근데 다 100% 손실 났어. 아, 그래. 그 사건이. 맞죠, 맞죠. 네. 그게 우리 은행하고 하나은행 문제거든. 네, 네. 그 금융위원회에서 이거 때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여기에 다 넣는 돈이 그냥 우리 보통 용돈 남는 거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네, 그렇죠. 적어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 여기서 조국 장관의 오촌, 오촌은 무슨 역할을 했어요? 조범동 씨. 조범동. 예, 그 조범동 구속된. 씨는 이 분이 책까지 쓴 사람이에요. 투자 관련 책. 아, 예, 그거, 예, 예, 그거를 30대 초에 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름 지금 36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쪽 계통에서는 나름 선생이라고 불리니까 예, 그런 사람이에요. 펀드 매니저, 주식 투자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코링크 PE라는 아까 투자회사 있잖아요. 네네. 그 투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뭐를 한 실무자예요. 아, 실무자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네. 그러면 결국에는 조국 오촌이 또 조국 그 돈을 갖고 뭐 이렇게 저기 투자를 했으니까 이거는 결국 조국 후원도 아니냐. 조국 가족 펀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근데 조국 가족 펀드라고 해도 문제 없습니다. 네, 그 불법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조국 펀드로 몰아가는 거는 네. 단지 조국 가족 펀드 다 해서 욕하는 게 아니고 그치, 돈이 흘러가는 이제 그러니까 과정에서 그림이 예.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예. 누군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김용남 의원께서 그렇게 네. 그림을 그렸는데 뭐냐면 그분은 늘 일관되게 조국 장관이 부인과 같이. 네. 주식 작전 세력과 손을 잡고 예. 10억을 넣어서 400억을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의 주식 사기 사건을 벌였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거 방송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렇게 벌이려다가 음모에 그치고 말았다. 이 그렇죠, 그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네. 계획을 세웠다. 네. 그래서 조국 장관은 모른다 뭐 이게 아니라 조국 장관과 부인이 주체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여쭤봐야겠대요. 그러면 그 돈이 과연 어디로 흘러 들어간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예. 이제 단순하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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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러니까 코링크 PE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네네. 그 회사를 누군가 설립해야 되잖아요. 그럼 설립하려면 최초의 돈을 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최초의 돈을 낸 데가 익성이라는 곳입니다. 익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2차 전지 관련된 회사죠. 그렇죠. 그게 예. 최초의 1억의 자본금으로 설립을 하는데 네네. 8,500만 원을 익성이 됩니다. 1,500만 원을 조범동이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누구 거예요? 익성 거잖아요. 익성 거네. 네, 그러니까 익성이 코링크 PE를 설립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래서 조범동이 돈이 있는 그 저기 오촌 그 삼촌이라고 해야 되나? 당숙이라 그래야 되나? 당숙. 당숙한테 가가지고 제가 한번 잘해볼 테니까 저한테 돈 맡기시면 불려드리겠다. 이렇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 당숙의 아내. 당숙의 아내? 당숙모. 정경모. 정경모래.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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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아니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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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김용민 PD님도 그렇고 아까 전에 김용남 의원도 그렇고 이제 어디다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연결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조국 장관이 기소가 되거나 처벌을 하게 하는 것이 현재로서 언론과 검찰의 목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못하는 부인이라도 그러려면 공직자윤리법에서 위반 사항이 그렇죠. 등장해야 하는 해야죠. 거예요. 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에서 위반이 되려면 조국 장관 본인이 직접 주식을 투자하는 상황이어야지만 돼요. 이거 외엔 다른 경우는 처벌이 안 돼. 심지어 부인이 주식을 운영하더라도 그러니까 운영하지 말 운영하면 안 되지만 운영을 해도 처벌할 방법은 없어요. 현행법이 그래. 부인이 해도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공직자의 부인은 주식을 팔, 공직자의 배우자는 주식을 팔도록 의무가 되어 있는데 그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편과 부인의 그 재산을 서로 따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이 경우에 무죄가 나와요. 그리고 실제 4년 전에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보수 언론과 검찰은 어떻게든 조국 장관이 직접 꾸몄거나 아니면 이것을 알고 있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그림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것은 이제 또 최민희 님 다시 설명하시겠지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얘기 중에 우리나라는 부부 독립재산제예요. 예,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라.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렇지, 거겠죠. 그렇지. 그리고 이 돈이 조국 장관 돈이 아니에요. 조국 장관은 심지어 결혼까지 잘한 거예요. 유산을 많이 받은 부인하고. 그래서 그 유산에 대해서 남편이라도 이 돈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재산 관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렇죠. 부부의 경우. 예,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공직자윤리법에서 처벌 조항이 없다 또 이 얘기 나왔잖아요. 이 처벌은 뭘로 하냐면 공직자가 주식이 있으면 주식 백지 신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백지 신탁을 안 한 데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고 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성립되려면 조국 장관이 내정자 시절에 사모펀드를 투자해도 되는지 어딘가에게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네. 그랬더니 사모펀드는 해도 된다 이렇게 답을 얻었다. 그러니까 간접 투자니까 네. 직접 투자가 아니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간접 투자는 가능하다 그렇죠. 이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직접 투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블루펀드라는 곳에 조국 내가 네. 14억을 넣은 거잖아요. 총 다 탈탈 털어서. 네네. 그럼 그 14억 넣은 이 14억을 어디다 투자하라. 조국 내가 의논을 해. 그리고 지시를 해. 직접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렇죠. 직접 투자와 같다. 네. 야, 근데 그거 뭐 입증하기 쉽지 않겠네. 그런데 아니, 그런 일이 자,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런 일 자체가 없었겠어. 이거는 검찰이 조국 장관이 그렇게 시켰다는 증거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조국이 자기가 안 했다는 걸 증명하려면 어려워지는데 검찰이 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것을 기소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치적 공방 가운데서 조국 교수가 조국 장관이 물러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인 거죠. 실제 법정에 가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네. 그들의 목표는 뭐 도의적이든 법률적이든 그만두게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청취자분들이 뉴스를 매일 보시면 야 이건 진짜 같은데 이거 뭐지 하는 그러니까. 게 매일 아침 덜컹덜컹한 뉴스가 나오는데 놀라실 게 없는 게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한 큐에 엮어 넣을 게 있었으면 이미 나왔죠. 지금 무슨 뭐 피의사실포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라고 하지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피의사실 유포가 아니라 수사기밀 유출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수사기밀 유출의 대표적인 게 논두렁식이었고 수사 과정에 나온 걸 특정 언론사에 흘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잡기 어려워서 한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상황이면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이 직접 관련이 있었으면 이미 흘려서 이미 일면에 특종으로 나가서 조국 장관은 사퇴하고 많은 국면으로 갔어야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니까 하루는 표창장, 하루는 펀드, 표창장 펀드를 계속 다른 얘기를 돌려가는데 이건 뭐 나올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아시고 다음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 다음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조국 내가, 조국 내라고 하죠, 뭐 네네. 그냥. 조국 내가 14억을 투자했어요, 네. 블루펀드에. 네네. 그런데 이게 웰스 CNT에 들어갔잖아요. 이거를 사후에 알았어요, 사후 보고로. 네네. 그게 문제되냐, 문제 안 됩니다. 나중에 보고를 받은 거죠. 네, 나중에 보고를 받은 건 네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시를 내린 게 그런데 아니라. 이제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사전에 논의해서 어디를 회사를 찍으면 문제고 사후에 보고로 알게 되면 문제 아니다. 이 구체적인 사실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알면 무조건 범죄인 듯이 몰아가고 예,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놀랐을 것 같은 보도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예요? 어떤 내용? 읽어보세요. 안 보이는구나. 제가 읽어도 모르겠 네, 읽어보세요. 조카, 아 단독입니다. 일단 단독이라고 먼저 쓰여 있고요. 조카, 코링크 투자 업체에서 빼는 13억 중 10억 조국 부인의 전달. 이런 메인 헤드라인. 그러니까 이제 네. 저기 뭐 고고한 척 하는데 당신도 거기서 돈 빼먹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네. 이 코링크 투자 업체 어디냐? WFM이래요. WFM. 이게. 그 영어 회사, 영어하던 회사인데 영어하다가 이제 그 접은 거 아니에요? 안 접었습니다. 안 접었어요? 네, 여전히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재무제표를 보면 90%가 영어 관련한 매출입니다. 이것 또한 김용남 의원이 뉴스공장 나와서 접은 지 오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아, 그래요? 예, 근데 아닌 것이 밝혀졌고요. 그러면 WFM에 코링크가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13억을 빼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중에 10억을 조국 부인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이게 막 조국 부인이 엄청 코링크와 관계되어 있다 뭐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맞성이 있다라고. 이 10억은 그럼 어떤 돈이냐. 아. 처음에 코링크 만들 때 이게 처음에 1억을 내서 익성하고 조범동이 같이 1억을 만들어서 코링크 PE를 설립했어요. 그러면 그것만으로 회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회사 운영 자금도 있고 뭐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범동은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로부터 돈을 아내를 통해서 빌립니다. 5억을. 그게 언제냐? 2015년 말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2015년 말이에요, 그게. 박근혜 때. 네. 그리고 2018년에 돌려줘요. 돌려줘요. 그 돈을. 그 돈입니다, 이게. 돌려준 돈. 뭐 없네 아무것도. 네, 포함한. 그런데 왜 이 10억 왜 10억을 강조했냐? 네. 또 기억하시는 게 아, 투자금. 웰스 CNT에서 조범동이 10억을 빼서 그걸 사채 시장에서 현금화했다. 이런 보도 보셨죠? 예, 예, 예. 그런데 그 익성 회장이 자기 전세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보도가 또 나오냐면 익성에서 우리 그런 돈 받은 바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되게 소설 같습니다 저는. 네. 그럼 그 10억이 어디 갔어? 그래요. 그리고는 그 10억이 마치 이준 10억처럼. 그 여기 딱 금액이 맞으니까 그냥 그냥 끼워넣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마치 한다는 레고 같이. 예, 그런데 또 자세히 읽어보면 이 코링크 투자업체에서 빼낸 13억의 코링크 투자업체는 WFM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조국이 돈 낸 블루펀드 14억을 냈는데 조국 내가 낸 그 돈을 투자받은 웰스 CNT가 그중에 10억을 빼줬대. 횡령이잖아요. 다시 저 조국한테 줬다? 그래서 그 돈을 그 돈이 조국 내로 흘러들어온 듯이 지금 막 분위기를 풍기는 겁니다. 근데 내용은 잘 읽어보시면 이 안에서도 아닌 게 드러납니다. 그 우리 저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헷갈리실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 최민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다시 보기 하시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 언론의 단독인이 뭐니 해서 나오는 것들을 일단 부정하세요. 아니다.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말려들면은 멘탈이 흔들리고 멘탈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결론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저는 그 흔히 많이 있는 친인척 간에 사기쳐서 당하는 피해자다. 예. 그래서 그 굉장히 유능한 펀드 매니저를 하는 오촌 조카가 그 집안에서 제일 잘하고 있으니 더군다나 주식 팔아서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가 해봐라 했는데 결국은 피해 당한 수익이 하나도 남지 않은 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보도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국 오촌이 오촌 조카가 조국을 속였다. 속인 셈이 된 거지. 그거는 속인 본인이 셈이 된 거지. 무슨 우리 당숙모를 내가 어떻게 해먹겠다 이런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네 이렇게 된 거. 그렇게 된 거지. 아 근데 너무 이게 극과 극이잖아요. 어떤 판결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지게 한쪽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임명 못해야 되는 그런 범법자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한쪽이 아니죠. 어떤 쪽은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근데 나는 진짜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는 그리고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지금 계속 얘기했던 익성이라는데 이렇게 의구심이 되면 여기를 제일 먼저 압수수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언론에도 안 나와요 이게.
언론에도 이 익성이란 말이 잘 안 나와. 요 며칠 사이에 바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 근데 지금 저 말은 이런 거예요. 익성은 35억 원을 조범동에게 투자했다. 네네.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다 보더라도 조국내는 14억 투자한 것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제일 많이 투자한 익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 그건 당연하죠. 이 수사의 목표는 실체를 밝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조국 장관을 공격하는 게 목표고 조국 장관, 조국 내를 가족 사기단으로 모는 게 목표인 수사니까 익성에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검찰이 편향된 네.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하네요. 그리고 또 녹취록 나왔잖아요. 오천 조카하고 네. 그 웨스 CNT 네. 맞아요. 대표하고 네. 거기서 익성 드러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익성을 감춰달라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요. 웨스 CNT 대표가 아니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조국 선생을 위해서 내가 왜 감독이 쉬어야 되냐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언론에서는 이 굉장히 중요한 웨스 CNT 대표가 조국을 모른다라는 거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해. 아, JTBC. 보도, JTBC가 안 했고 예. 예, MBC 보도했어요. MBC 보도했습니까? 예, 제가 당일날 그 보도를 비교하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MBC는 내가 조국 선생을 예, 모르는 했습니다. 때 왜 내가 이걸 뒤집어써야 되느냐라고 보도를 했고 네. JTBC는 고의적으로 보이죠. 그걸 누락해버렸다. 누락해버리고 앞부분만 얘기하고. 누락해버렸다. 네. 그럼 저 그건까지 맞죠? 그럼 사모펀드 자체는 네. 문제가 좀 있어 보이신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 잠깐만요. 예. 여기서도 또 이거예요. 우리가 사모펀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요. 아, 그런데 사모펀드는 법이 허용한 자본주의가 허용한 아, 돈 불리는 방식이고요. 그럼요. 예. 다만 공모와 사모의 차이는 50인 이상이냐 이하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4인 간의 모임이니까 이게 리스크가 크지. 그치. 그죠? 예를 들면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공모 펀드 그것도 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좀 안심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개인 우리 김 대표가 사모펀드 어느 날 만들어서 저를 막 꼬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넘어가요. 100% 저 만든 어, 나는 막 100% 작업 당해. 제가 이번 정권이 잘 되라 했던 거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네. 이게 넘어가요. 근데 네. 사모펀드는 위험 부담이 커서 아 영어가 안 되는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렇죠. 이게 그렇지.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모펀드를 만든 거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없다. 가족이 투자했다 문제 없어요. 예. 그리고 언론이 그 블루펀드에 조국내만 투자했다. 지금 밝혀진 거 보니까 익성이 10억 투자한 거잖아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허위 보도가 많으니까 허위 보도와 진 그나마 사실 보도를 구분할 수도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사모펀드 자체는 문제가 없죠. 사모펀드 자체는 문제가 네, 없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이 상황을 보면서 누가 제일 많이 생각났냐면 김용민 씨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언론 때문에 언론한테 당한 거 그 심정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뭐 반론권 진실 이게 없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 그 사람들한테 무슨 이게 언론 보도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해명해봐야 손해만 보는 거예요. 네. 그럼 또 새로운 의혹을 가져다가 지금 게다가 이 사안에서 제가 확실하게 조국 편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뭐냐면은 검찰이 참전해서 그래요. 맞아. 검찰이 참전한 순간 이거는 이건 토론도 아니고 검증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인격살인입니다. 인격살인. 살육만 남아요. 예.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 참전을 이렇게 했으면은, 이거는 검찰이 이기면 검찰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검찰이 싫어하는 법무부 장관 선거를 하면은, 검찰이 이제 킬시키는 거예요. 그치. 근데 저는 그 국정조사 얘기 나오잖아요. 국정조사를 조국 장관은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반론권이 보장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청문회를 가장 하고 싶었던 사람이 조국 내정자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조국 장관은 국정조사 하는 게 나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고 단 조건이 있어요.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죠.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여상규 아, 여상규. 네. 네. 아 그분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네, 그래서 판사 출신이라 아, 원래 그 시대요. 네, 캐릭터가. 아니, 아니 근데 요즘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 또 반론을 한 페이스북에 반론 올리니까 그 조국 부인이 반론을 올리니까 그 반론을 왜 하냐고 또 뭐라고 하잖아요. 반론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래. 그럼 어떻게 이게 완전 뭐하라는 거지? 씨발 뭐하라는 거야? 나도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덩어리 냉가슴 알듯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 그 법정 가서 해라 뭐 이런 뜻이라고 좀 받아. 그러니까 언론과 검찰이 목표하는 것은 조국내가 나쁜 것이야. 장관에서 물러나야 돼. 그걸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게
확실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소장이 드러났어요. 아, 이제 누구야? 그거는 동양대 표창. 그러니까 이제 그 정경심 교수를 기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기소를 하기 위해서 공소장을 만들었는데 공소장이 아주 엉망진창이고 그 양도 굉장히 적어요. 양이 적은 정도가 아니죠. 딱 요만큼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요 뒤에. 그치.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검찰이 조국을 죽이기 위해서 공소장을 급조했다. 급조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앞부분에 뭐 누구 뭐 이런 신원 쓰고 내용은 A4의 한 그러니까 반 정도? 그 정도. 근데 그것도 굉장히 허술하게 성명 불상자와 함께 누군지도 얘기하지 않고 뭐 이렇게 직인 뭐 날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저는 공소장 뭐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쭉 보면서 무슨 공소장이 이런 게 다 있나?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처음 봤어요. 딱 두 장짜리. 간소하군요, 굉장히. 그리고 간소라고 얘기하기도 민망해요. SBS가 빅엿을 처먹었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빅엿을 먹었습니다. 이건 진짜 논두렁 사건 못지않은 그런 빅엿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이 정경심 교수 PC에 그 동양대 총장 직인이 있다, 파일이 있다, 그림 파일이 있다. 이런 그래서 이 사람이 직인 파일을 갖고 표창장을 자기가 만든 거 아니냐. 위조했다. 이런 얘기인데 심지어 금박까지. 금박은 스캐너로 해도 까맣게 나옵니다. 금박까지 그걸 저기 조작했다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래 한글에서 작업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불가능했죠. 자, 아래 한글 26년 쓴 사람인데 아, 그건 불가능해요. 아, 저게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공소장에는 2012년 9월 7일 날 정경심 교수가 불명예 공모자하고 이걸 성명불상의 공모자하고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저 파일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그 정경심 교수 컴퓨터를 보니까 거기에 직인 파일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직인 파일을 그냥 그 컴퓨터 안에서 넣은 거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나온 검찰 관계자의 말은 그게 다 아니에요. 정경심 교수 아들이 표창장을 받았는데 그 아들 표창장에서 직인을 띄어내가지고 그것을 딸 표창장에다가 옮겨 붙였다 스캔 떠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른 얘기예요. 버전이 1, 2, 3. 이게 검찰이 이게 뭡니까? 아니 그래서 그 김기창 선생이라고 고려대 로스쿨 교수님 그분도 IT 전문가기도 하거든요. 네, 좋다. 뭐 여러 말 할 거 없이 그러면 직접 한번 해봐라. 네, 법정에서 한번 해봐라. 현장 검증하자. 이게 가능한가? 절대 그걸로. 가능한가? 근데 직인은 왜 근데 컴퓨터에 있었던 거예요? 그 직인은 보통 어떤 그 이용이 정경심 그 교수가 사용하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동양대에 여러 컴퓨터에 직인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증언이 나오고 있군요. 뭐냐 하면은 보통 표창장 받는데 직인 찍듯이 파일로 이렇게 해서 인쇄해서 나가는데 그 표창장 양식도 여러 개고 또 나갈 때도 여러 개니까 각각의 일련 번호만 맞춰가지고 각각에서 발급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발급 대장만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직인이 있을 수 있다.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죠. 정경심 교수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최민희 교수라든지 황현희 교수 쪽에서 일하는 거 컴퓨터에 얼마든지 직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네. 근데 이러나 저러나 공소장에 보면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을 정경심 교수가 문안을 만들어 000의 이름 옆에 그 동양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날인. 버전이 세 개라고. 그러니까 날인을 했다고 날인. 그러니까 컴퓨터로 위조한 게 아니고 날인을 했다고 공소장에 나와 있으니까 컴퓨터에 직인이 있고 있고 없고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죠. 없겠네요. 이미 검찰은 도장을 찍은 행위로 공소장을 작성했는데 찍은 건데 컴퓨터에서 위조했다면 그거가 자체가 거짓말인 거예요. 검찰이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인 SBS는 직인 파일로 위조했다는 그치. 식으로 보도를 한 건데 그 자체를 검찰이 또 부인을 한 거야. 근데 SBS가 누구로부터 정보를 받았겠어? 검찰로부터 받았단 말이지. 그러면 안 되지. 받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컴퓨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그거 자체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가 언제 뭐 뭐라 그랬냐? 응. 컴퓨터 있으니까 있다 그랬지. 라고 나중에 피해 가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 컴퓨터에 그 닌장이 있어서 그게 왜 특종이 그러니까, 되는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 이렇게 거야?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게 보도 가치가 있어? 가치가 있어? 응. 네. 아무 보도할 가치가 없나? 그게 왜 보도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그치. 되는 거지. 어 저기 정경심 교수 컴퓨터 안에 뭐 남자 배우 사진이 있다. 이거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그러니까 원소를 넣을 때 없을 것 같아요. 예. 남자 배우가. 남자 제가 배우. 보기엔 조국 장관이 더 잘 생겨가지고. 네, 아니야 이거 다른 의도로 네. 남자 배우가 아니라 이제 하여간 그 파이디 그린 파이디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린 파이디 그러니까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장에 날인했다 네. 그러니까 어디 저 정경심 교수가 총장직이나 어디 가서 도장가게 가서 파가지고 찍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검찰이 공소할 당시에 조사가 하나도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의혹만 계속 의혹만 던지네. 그거 이건 무슨 얘기냐? 육하 원칙에 따라 범인이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왜 무엇을 위하여 이런 걸 했다 이게 공소장인데 육하 원칙이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심증을 가지고 최성의 말을 듣고 심증을 가지고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가 있어. 우린 죄가 있다고 생각해라고 공소한 거죠. 그리고 이게 말이 할 거 없고 누가 자꾸 얘기를 여쭤보시면 한마디로 하세요. 프린터 중에 금박이 프린터로 나온 거 있으면 갖고 오라고. 뭐 더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 네. 스캔이 금박이 되고 프린터로 금이 나오면 내가 그거 갖고 떼돈 벌겠네. 네. 네. 그러니까 김인찬 교수님 말씀 맞아요. 한번 만들어보라고. 검찰이 그 자리에서 시연해보라고. 그게 말이 됐는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되게 당황하고 있을 것 같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파고 파도 이거는 원래 그 봉사활동에서 표창장 받은 걸로 나오니까 되게 당황하고 있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이제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혹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뭐 검찰이 뭐 제대로 실체를 파악하기도 전에 이건 뭐 그냥 무리하게 기소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건 하나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고려대 입시 때 이제 그 논문 넣었냐? 그렇죠. 한양외고에서 고려대 들어갈 때 그 이 논문을 안 넣었다라고 했는데 조국 장관은 근데 또 고려대 관계자는 논문이 목록에 있었다 논문 자체는 없지만은 그 목록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논문이 있지 않았겠는가 또 어떤 사람은 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그 논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가지 쟁점이에요. 하나는 논문을 넣었느냐 여부예요. 네. 논문을 실제로 입시에 넣었느냐 이게 하나의 쟁점이고 그렇지. 다른 또 하나의 쟁점은 그 논문이 입시 평가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느냐 이 두 개예요. 네. 그러면 첫째 논문을 넣었느냐 이거는 조국 내정자는 논문 안 넣었다 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력서에 뭐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논문에 참여했다 논문 제작에 참여했다 뭐 그 한 줄 들어간 정도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사실인지는 전 모르겠는데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고려대학교 입학 사정에 관계했던 교수 중에 하나가 논문은 없다. 그런데 목록에 그 논문 이름이 들어있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아 그래요? 예, 그럼 뭐 조국 장관 말이 맞네. 그렇게 그렇다면은. 예, 목록만 있다. 논문은 없다. 이 얘기고. 그다음에 그 지금 조국 장관 측. 그쪽에서 나온 얘기는 논문 안 넣었다. 그런데 그 목록은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목록을 쭉 작성해서 내는데 네. 이 목록 중에 누락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시점이 좀 차이가 나기도 한데요. 목록 중에 누락되는 게 있다고요? 네. 그래서 여기 목록에 있어도 다 내는 건 아니다. 핵심적인 거 몇 개만 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학교에서 뭐 지금 네가 이제 내고 싶은 자료들이 쭉 있는데 요것만 가져와. 그렇죠. 그런 식이었다고 그쪽에서 얘기가 나오니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목록에 단순히 논문이 그 이름이 올랐다고 논문 제출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없다. 그게 상관관계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수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검찰에서 뭐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져갔다고 해서 그런데 논문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 논문은 없었다. 예. 아, 검찰이 확인했어요? 검찰에서 논문은 없다고. 논문 없다고. 예. 검찰이 5년 다 폐기돼서 없다. 이게 검찰이 아니라 고려대의 얘기입니다. 고려대 얘기죠. 예. 그래서 목록이 나왔다 이 얘기에 대해서 반론이 그렇게 나온 거고 이제 이런 걸 검찰이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다가 이제 고려대학교의 입학과 관련돼 있는 교수 및 교직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렇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렇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런 거래요. 그래서 계속 물어봐서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 인터뷰어가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녹취만 확보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 뭐
이 뭐 고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는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아, 의미가 없다. 예. 그러니까 아 근데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중앙일보가 본인 중앙일보가 은퇴한 그 당시에 입학 사정관 제도를 담당했던 직원한테 인터뷰를 해보니까 논문이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중앙일 보도 했잖아요. 네. 이게 중앙 썬데이 보도. 그리고 또 딴 데서 또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저게 맞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자잘한 논쟁이 벌어진다는 자체가 검찰이나 언론으로서는 더 이상 조국을 때릴 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꺼내다 흠집을 잡고 있는 중이다. 이거 막 거짓말쟁이 아니냐? 뭐 그리고 이게 10년 전 일이기 때문에 10년 전에 뭐뭐뭐를 뭐뭐뭐로 다 한다는 걸 그걸 누가 어떻게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게 다른 언론이 아니에요. 중앙일보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중앙 썬데이에서는 당시에 입학사정관 팀장이라는 사람의 인터뷰를 해서 그게 언어특기자 전형이었기 때문에 어학특기자 전형이었기 때문에 이런 논문이 중요하게 취급되질 않았다. 그리고 한 사람이 많은 학생의 서류를 봤어야 했기 때문에 아 이거 논문 볼 그거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맨 처음에. 네네. 그런데 다시 중앙일보가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단독 없애. 이 논문이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식의 보도를 내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고대 조국 씨라는 교수가 한둘이겠어요. 예, 인터뷰를 이 사람 때문에 땀이 있었고 저 사람도 땀 저렇고 그렇다니까. 그 자꾸 손혜원 의원 얘기해서 그런데 목포에 내려가면 그 기자회견 할 때 목포에 진짜 한 3천 명 넘게 목포 시민들 나와갖고 막 만세 부르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 중에 손혜원 꼴 보기 싫은 목포 사람 몇 있겠죠. 있죠. 네. 그럼 그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자회 근성이야. 여론조사 퍼센티지로 할 것도 아니잖아. 그 100을 다 만족시킬 수 없죠. 물어보면 손혜원 싫다는 사람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사람 거 인터뷰 타서 기사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려대 관계자의 증언은 고려대 책임자가 말할 때까지 그냥 두면 된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게 고대 공식 입장입니다. 고대는 지금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 아니다라고 검찰 말하고. 수사를 지켜보고 얘기하겠다. 요게 네네.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명의 교수가 이건 학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네네. 그리고 결정적인 입학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학생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 네. 예, 이게 지금 고대 입장. 저 학교 입장이 맞죠, 그거는. 그렇죠. 네, 저 그 입장은 네.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막 언론에 통화해서 이 자기 학교 학생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학생이 공부도 잘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뭐 이렇게 문제가 있고 결정적이어서 입학 취소해야 된다고 말하는 교수는 저는 스승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럼 안 되는 거죠.